자, 가지.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수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수근은 26년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극적으로 귀순해 와서 우리 국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던 북한의 고위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뒤 이수근은 코수염과 가발로 변장한 채 국외로 탈출했다가 체포돼 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간첩 이수근 사건, 오늘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심지어는 단정적으로 간첩이 아니다 하는 주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여 년 전에 끝난 사건을 오늘 새삼스럽게 들춰내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면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새삼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이수근은 확실한 간첩이었다라는 측과 이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측, 양측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수근의 서울 탈출에서부터 풀어봅니다. 어디, 내가 부탁한 건? 예, 여기요. 한영사전, 영안사전, 기초영문법, 중국어 사주고. 이만하면 됐다. 참, 그리고 이건 내가 떠난 다음에 우체통에 넣어. 꼭 내가 떠난 다음에 우체통에 넣어야 돼. 아, 알았어요. 참, 인양이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양평동이요. 참 이상하네. 시간 약속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선생님이랑 약속하신 거 11시 반 아니에요? 왜 아니야? 같이 점심 먹고선 정부부의 원고 검열 맡으러 가던 사람이 그? 아이고 참. 오빠. 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지? 여보세요? 저 이수근 씨 댁이죠? 아, 저 주기사! 이 선생님 지금 댁에 계셔? 아니, 기사가 차 주인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어제 12시에 약속해서 안 들어왔고. 이상하다. 그럼 나는 이 순간 한 의심을 안 했습니다. 뭐 의심을 했냐? 아하, 이거 저녁에 어디서 또 여자집 술 먹다가 누구한테 또 납치를 당했던가, 그래서 누가 이거 뭐지? 그런 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이거 커졌겠구나, 이거 말이야.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내가 며칠 날 달러 바꿔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가 불이야 딱 그 이강할 씨한테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내가 지금 정부부 들어갑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어째? 없어진 게 언제? 어제인 것 같다고? 대체 감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찾아라!
어디야? 어디 갔어? 전 잘 몰라요. 집에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아직 정신 덜 들었구만! 처음에는 저도 같이 잘 생활해 계시다가 이렇게 참 부인도 버리고 또 단 하나뿐인 혈육까지도 이렇게 막 뒤로 남겨놓고 혼자 나가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대한민국 땅에 자유를 찾아 왔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막 간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같이 탈출하는데 거들어 드렸던 거죠. 만 하루가 지나서야 이수근의 행방불명 사실을 알게 된 중앙정보부는 해외 탈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이수근의 조카 김세준의 진술을 통해 이수근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앙정보부가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수근을 찾고 있던 1월 28일 저녁. 이수근과 백영옥은 이미 홍콩에 있었습니다. 이수근이 소지한 위조 여권의 원래 목적지는 태국이었습니다. 뭐 스위스 쪽이나 중립국 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그게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뭐 연결돼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홍콩에서 가면은 홍콩에서는 어디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일단 홍콩으로 나갔던 거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걸 다시 연결하려고 했던 건데 중립국으로 가는 쪽으로 알아보다가 우선 가까운 데가 캄보디아니까 캄보디아로 우선 가자. 거기 한번 알아봐라. 홍콩 경찰한테 이수근일 인계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탈출한 간첩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후원팀을 보낼 테니까 그동안 도망 못 가도록 철저히 감시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3의 루트를 이용할 수밖에. CIA 말입니까? 당장 CIA 한국 책임자 라자스키를 연결하시오. 네. 아니, 이게 뭡니까? 이수근이 나한테 보낸 편지요. 당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우리 코앞에서 보란 듯이 도망친 거라고. 你 샹도 나리 취마 요도 젠부사의 푸놈벤 중세 요초 왕민크 하오 민텐 사오샹 쯔크이 소 세세 세세
라자스키한테는 이수근이 이미 홍콩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직 홍콩 경찰서에 있습니다. 분명해? 24시간 꼼짝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알았어. 계속 감시해. CIA도 틀릴 때가 다 있고. Did you do any actions on him? 아, 미스터 라자스케. 이수근 스텔라인 홍콩. What are you saying? The flight he's taking will arrive in Saigon at 10:15. What? 주월 대사관의 이대용 공사가 김영옥 부장의 긴급 연락을 받은 것은 이수근이 탄 비행기가 사이공 공항에 도착한 지 이미 2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비행기 체류 시간은 단 30분. 이 공사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이 부탁을 해 비행기 이륙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앉아 있어. 한국 대사관에서 오셨습니까? 백영옥 씨요? 도망갈 생각은 마. 이 선생, 가시죠. 야! 난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놈이야! 나 놓쳤으면 당장 먹어질 텐데 우리 김영옥 부장 되게 좋아하겠구만. 이 선생도 표창 받겠어. 아니, 홍 국장님. 태국에 볼 일 있어 나왔다가 소식 들었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북쪽이 싫어서 내려왔지만 남쪽도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감찰실에서는 맨날 너 간첩 아니냐고 추궁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결혼을 해봤지만 맨날 냉대나 받고. 그래도 북쪽보단 낫지 않소? 예, 거기보다야 낫죠. 하지만 남쪽도 틀렸어요. 독재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어디 중립국에 가서 책이나 쓰려고 했어요. 남쪽, 북쪽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돈도 아주 많이 벌 수 있고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이수근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시간 정도 함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쩌면 이수근이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외 탈출 닷새 만에 사이공에서 체포된 이수근은 2월 1일 오후 8시 공군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수근은 위장귀순한 간첩이었다. 이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귀순한 북한 언론인이라는 찬사는 자유의 이름 뒤에 숨은 붉은 간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수근의 화형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간첩 이수근 사건의 충격은 그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이수근은 국외로 탈출한 지 나흘 만에 체포돼서 자신이 등지고 떠났던 한국 땅을 다시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밟는 순간에 보여준 이 웃음. 이 웃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국민들에게 이 웃음은 한없이 뻔뻔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들은 이수근이 자신들의 열렬한 환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간첩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근은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측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 웃음은 자신이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 여유일지도 모른다 하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초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서울 생활부터 꼼꼼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극적 탈출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전 북한괴뢰 중앙통신부사장 이수근 씨는 자유대한의 정치 경제가 발전되고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탈출해왔다고 말하고 북한괴뢰 경제 사선을 넘어 귀순해온 이수근은 온 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수근은 북한군 창설일인 2.8절 행사 때 김일성에 대한 기사를 잘못 써 숙청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귀순을 하게 됐다고 구체적인 귀순 동기를 밝혔습니다. 북한중앙통신 부사장의 귀순. 이것은 당시 국민들에게 남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 북한괴뢰 대남 간첩 투입에 대해 북이라는 건 원래 뭐 북쪽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부로 침투하는 기본은 하부로 침투하는 무슨 인텔의 상층, 정치계 인사 상층에 침투하는 데다 기본을 둔 게 아니다. 하부 침투 기본은 그거에 비록 난사는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성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지도 잡은다 지도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 기본을 둔다. 여기 경화 성납해야 돼. 이어 이수근 씨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전 세계 선량한 어버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수근은 당시 북한의 아내와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찾아 함께 살게 해달라는 한 아버지로서의 호소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고 이 안타까움은 이수근 씨의 가족을 찾아주자는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수근 선생. 나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소문으로만 듣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자, 앉으시죠. 참, 고향이 황해도 구포라고요. 김 부장님도 황해도십니다. 아, 그래요? 이거 반갑습니다. 아, 방실장. 아, 예. 방준모 감찰실장과는 인사를 했던가요? 감찰실장, 이거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정보부 직원들한텐 호랑이 같은 존재지요. 김영욱의 주선으로 이수근은 귀순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안 절차도 생략한 채 중앙정보부의 촉탁 1급 판단관으로 임명됩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대우였습니다. 국민당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해서 윤보선 후보와 유진호 당수를 중심으로 간 유세반을 편성. 이수근이 귀순해 오던 바로 그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에서는 신한당과 민중당을 통합해 신민당을 창당하고 윤보선 씨를 단일 후보로 선출해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수근의 극적인 등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어 전국 안정을 외치던 당시 집권당에게 최고의 호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을 탈출 자유의 품에 안긴 이수근 씨는 이곳 장충단 공원에 모인 10만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은 이 씨에게 서울 시민증을 교부했습니다. 자유대한에서 정책을 돕기 위한 1천만 원 이상의 돈과 갖가지 세간살이마저 갖춘 산뜻한 주택 또 한 채 전달되었습니다. 전 북괴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 씨는 감격에 목매여
북괴 공산도배는 무장 간첩을 납하여 이곳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이 선생은 좋겠습니다. 아니, 뭘 갖고 그래요? 날마다 그냥 여자들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면서요? 혼자 사는 이수근 씨가 불쌍하다. 결혼하고 싶다. 난 또 뭐라고. 인기는 좀 많아요. 이수근 씨 좀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뭐 한두 사람이야 말이죠. 기업체, 학교, 사회단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참, 그 내일 연설은 어디 어디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니, 그 엊그제 귀순한 사람한테 이 보안 절차도 안 거치고 판단관이라뇨. 귀순 동기, 귀순 당시 상황. 석연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당분간 좀 지켜보지.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귀순한 사람치고는 이수근이 수상한 말을 너무 자주 한다 하는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판은 부정부패에 찌들고 국민들은 사치 낭비하고 도대체 나만은 썩어빠진 정신 때문에 글러먹었어. 비밀성이 그래도 이 서민적인 데가 있어요. 농촌 부락 돌아다니면서 이 막걸리 잔도 기울이고 그래요. 평양이 참 좋기는 좋지. 이 가로수가 전부 과일나무라서 보기도 좋고 이 전차도 발달돼 있고. 아니, 이 선생 무슨 일이에요? 그 연설 못해 먹겠어? 저것도 연설문이요? 아니, 이건 김일성 대남 파괴 공작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가 하나하나 다 유치해요. 아니, 그 뭐 김일성이 뿔 달린 도깨비입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말들이 많아요. 북한이나 김일성 비판만 나오면 이 선생이 자꾸 피한다고요. 아니, 누가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다른 귀순자들이랑 똑같이 그런 유치한 연설문을 시키는 대로 읽어야만 되겠어요? 야, 참 이런. 이수근에 대한 의문점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감찰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보안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종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중앙정보부의 촉탁 간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자유 찾아왔지 나만의 충성을 하왔어? 열심히만 한다면 높은 직위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 당신들 지시받고 움직이는 건 실수. 뭐냐면서 넘어온 사항을 갖다가 재검토하는 할 때에 그 이수근이가 탈출 전쟁의 사진에 연쇄적으로 찍은 사진에서 혐의 사실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상한 사진들 갖다가 선 우리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운전수를 갖다가 서는 북송을 하려고 포섭 공작하고 있는 그이 자동 그차 내에서 하는 녹음을 갖다가 서는 제가 입수를 했고 또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그 언동을 통해 가지고 원남은 곧 해방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해방이 늦을 거라 하는 그와 같은 언동 등으로 해가지고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아, 한 고향 사람이라고 김 부장이 이수근이 너무 감싸고 돌아. 아, 글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어떠가죠? 아, 이 과장, 이 사건 분석 잘하는 수사관 몇 만 좀 뽑아줘. 아, 그리고 이수근이가 탈출해서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 기사, 행적 모두 수집하고. 아니, 방 실장. 방 실장이 이수근이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러시오? 이수근이 간첩이라면 오국의 홍필령 국장이라니. 뭘 꺼내지 마시오. 부원들의 신상 파악은 제일 아닙니까? 귀순 당시 사진, 귀순 동기 모두 치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여 수사관 모두 위장 귀순 혐의가 짙다는 결론입니다. 이미 해당 부서에서도 의심을 갖고 치렀던 조사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이라 그런 분석이 나왔을 거예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따뜻하게 감싸주면 감화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수근이가 그 넘어갈 때서부터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증거물 갖다가서는 보고를 하고 이수근은 그냥 도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고 위장 귀순한 그 사실을 이거를 갖다가서 지금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제 책임 상도 그렇고 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더니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저것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럴 테니까 자꾸 감화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옥 부장의 배려 속에서 이수근은 귀순해서 1년 반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수근과 약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일로 인해 뒤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생질 김세준 씨와의 만남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기는 했지만 남한에 사는 친매부와 팔촌 누이 등을 만나 그 외로움을 덜었습니다. 이어서 결혼까지 한 이수근의 남한 생활은 확실한 정착 기반을 잡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부인은 미국 메릴랜드 의대에서 물리치료법을 배운 후 귀국해 당시 우석대학에서 물리치료과 강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된 기반, 그 당시까지 보여준 이수근의 서울 생활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위장 귀순 여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분야의 갈등, 그리고 진짜 귀순한 사람치고는 좀 이상한 점이 많다 하는 공공연한 소문들. 하지만 이수근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총탄 세례를 뚫고 귀순한 용감한 북한 언론인이었고 그 인기 역시 아직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수근의 인기는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당시 정권에 더없는 호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근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1968년 10월에 출판이 된 그의 망명수기입니다. 하지만 장막을 해치고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던 이 수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선을 보이지 못한 채 모두 압수돼 소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21년이 흐른 지난 89년, 이 수기는 당시 출판이었던 안남규 씨에 의해서 이수근, 진짜 간첩이 아니다, 진짜 간첩이었다 하는 좀 묘한 제목으로 다시 출판이 됩니다. 당시 김영욱 정보부장의 추천사까지 받았던 이 책이 출판까지 마치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67년 1월 말, 그러니까 한국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북한 문화부 주최로 열렸던 신문사 주필회의의 내용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보면 남한에서는 이번에 공화당과 중앙정보부가 짜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비방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통장, 반장까지도 갈아치운다 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당시 한국의 선거 양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의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67년 5월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로 압축되고 결국 100만 표라는 큰 표 차이를 보이면서
박정희 후보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해 6월 8일에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혼탁 선거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조작, 부정투개표 등 당시 선거는 부적 타락 선거의 극치를 이루었고 선거사범만도 9월 현재 3,800여 건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수기 내용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 우리더러 기사가 세다고 그러더니 이런 책 내도 되는 겁니까? 뭐야? 이거 이수구 수기 맞기는 맞아요? 완전히 김일성 수기입니다. 일단 만보를 출판해 우선 선전용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언론사 등에 배포됐던 이 망명수기는 모두 압수 소각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수근은 매사에 의욕을 잃은 것 같았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넋이 빠졌는 거야, 완전히 이수근이 그날. 응? 그러니까 넋이 빠졌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 환한 얼굴이 말이야, 피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술을 한 잔 하라. 그때는 이제 술도 무음판이니까.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먹으러 가셔서 얘기하는 말만이면 저는 지금 내가 감찰실에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감찰실에서. 이수근 씨가? 응. 저 딴 데 갔다 온 거 아니고 감찰실에 나오는데 나야 그걸 알고 있지만은 이제 무엇을 알고 있지만 이수근이 하는 말 뭐냐면 감찰실에 갔다 오는데 이 책 때문에 제가 고난을 굉장히 당하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은 참 감찰실은 무선됩니다. 안산 주의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수근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이수근이가 이빨을 딱딱 붙지 말해도 북한으로 전파가 나간대요. 이수근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무전 치는 걸 누가 봤는데? 아 글쎄 눈에 카메라 장치가 돼 있어서 눈이 깜빡이기만 해도 사진이 찍힌대요. 어? 심지어는 이수근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아 이수근이 TV에 출연해 자신의 건재를 증명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이수근은 모센과 쫓기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중앙정보부는 이를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했습니다. 곁에서 이수근을 지켜본 사람들은 중앙정보부 측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신문과 노동신문사 주필을 거쳐 북한중앙통신부사장까지 엘리트 언론인의 길을 걸었던 그가 혹시 남한에 와서 예상치 못했던 좌절을 겪게 됐고 그래서 자신이 했던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나 물 좀... 응? 이 여수, 나 물 좀 줘. 이 교수. 이 교수, 나하고 물 좀 줘. 결혼 생활 역시 그리 원만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칭은 늘 이 교수, 이 선생이었고 서로 자존심이 강해 의견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수근이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자주 만났던 친척은 북한에 있는 전처의 이질인 배경옥과 생질인 김세준이었습니다. 사이공에서 중장비 기술자로 일하던 배경옥 씨는 당시 여권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이공으로 언제 돌아간다고 했지?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권 브로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여권이 나오는 대로 가야죠. 나도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없을까? 여행 가시게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아. 왜 어디 나가시려고 그러느냐? 뭐 나가려면 뭐 바르게 해야 될 텐데 뭐 다리 부탁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정식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막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그 참 초라든가 뭐 이런 것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 내가 천상 나가서 중립국에 가서 책을 쓰면 북한이나 대한민국에서 다시 자기에게 그 서로 조건을 좋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북한에는 가족을 보내 중립국에 와 있으니까 가족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또 그전보다 나은 촉을 하겠다고 아마 할 것이다. 그러면 살기는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백영옥의 도움으로 북창동에서 인장업을 하는 오재영이라는 사람의 여권을 얻게 된 이수구는 이 여권을 이용해 1969년 1월 27일 한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이수군이 탈출에 성공해서 홍콩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사이공에서 체포돼서 김포공항에 오기까지 이수군의 나흘간의 탈출 드라마는 앞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맨 앞에 던졌던 질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수군은 정말 확실한 간첩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첩이 아니었을까요?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수군을 체포한 지 약 2주 만인 69년 2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수군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내사와 감시를 계속해오다가 이수군이 백영옥을 포섭해 탈출을 함에 따라 이를 추적 체포했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가 얘기한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던 점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순 순간입니다. 당시 정전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옆에서 이수근이 빠져나와 이 승용차를 타고 경비병의 총격을 뚫고 막 내려지려는 차단기를 부수면서 유엔 측 초소로 탈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북한 경비병들의 몇 가지 행동은 혹시 위장 귀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를 토대로 당시 탈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근이 탄 차가 본회의장 앞을 빠져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30여 명의 경비병들이 따라오면서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으나 한 발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위장 기수님을 증명해준다는 주장입니다. 판문점 그 구역은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양측이 30명 정도의 경비병이 동수로 권총무장만 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한쪽에서 우리 시설물이나 우리 차량이나 우리 사람에다 대고 수평사격을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쪽 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비병이 상대방의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든가 그쪽 건물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건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귀순 동기 부분입니다. 이수근은 북한에서도 남한의 어느 부자나 권력가 못지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단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숙청을 당할 수 있으며 숙청될 것 같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귀순을 선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숙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가 첫 자리에 놓여있는 이 당시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 개인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융화가 되기가 어렵고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아, 거기서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게 그냥 모가지가 떨어져서 일반에 뭐 탄광에 가든지 이제 가족과 같이 상암벽천에 끌려가서 이제 정말 썩으면 죽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 뭐 높은 대우 받다가 이제 갑자기 그 서민 대우 받으면서 삶을 죽는 거죠. 정치판은 부정부패에 찌들고 국민들은 사치 낭비하고 도대체 남한은 썩어빠진 정신 때문에 글러먹었어. 김일성이 그래도 이 서민적인 데가 있어요. 농촌 부락 돌아다니면서 이 막걸리 잔도 기울이고. 다음은 그래. 이수근이 여기저기서 보여준 의심스러운 언행들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에 귀순한 북한의 한 고위 간부는 귀순자들이 남한에 내려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차이에서 주체의식, 특히 북한은 주체의식이 매우 강한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의존의식, 배세 의존의식이 아직 남아있어 있다는 감이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자본주의의 그 이 부의 분배 불균형, 이것이 이제 그 국민 전체의 어떤 평화나 평온을 해치는 그 방향이 아니냐, 이런 데 이제 납득이 안 왔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그 어떤 강제성이 아직 다분히 남아있다는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고, 등등등이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그. 결국 이 의문점들과 그 의문점에 대한 반론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그야말로 의문점일 뿐, 간첩이라는 증거도 간첩이 아니라는 반증도 되지 못합니다. 중앙정보부도 그래서 탈출 전까지는 감시 강화만 계속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첩 이수근 사건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것은 결국 국외로의 탈출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근은 과연 왜 탈출을 했을까요? 당시 중앙정보부가 밝힌 이수근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이수근은 귀순하기 얼마 전인 67년 2월경 북한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장인 이효순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극적인 탈출을 가장한 귀순 방법으로 한국에 침투하라. 귀순 동기는 28절 기념행사 때 김일성을 소홀히 다루어서 숙청 대상이 됐음을 알고 탈출했다고 하라. 표면상 한국 정부의 협조에 신임을 얻어서 신분의 합법성을 쟁취하라.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적화 통일이 될 때까지 장기 잠복하라.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반공 정신이 너무 투철한 데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심나는 언동을 많이 해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탈출을 감행했다. 이것이 중앙정보부가 밝힌 탈출 동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이수근과 가깝게 지냈던 몇몇 사람들과 또 체포 과정에서 이수근을 만난 몇몇 정보 관계자들은 남도 북도 싫다, 제3국에 가서 통일에 관한 책을 쓰겠다 하고 말하던 이수근과의 대화 과정에서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만일 이수근이 정말로 제3국에 가서 통일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다면 왜 하필 중립국인 캄보디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캄보디아로 간 후 그곳에서 입국을 하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 탈출을 한다든가 뭐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은 홍콩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처음에 저희 조서에는 뭐 처음부터 뭐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했으면 여권도 같이 한꺼번에 부탁했을 거고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수근을 처음부터 만났었고 이수근의 위장 귀순 혐의를 적극적으로 덮어주려고 했던 김형욱은 과연 간첩 이수근 사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수근 탈출로 인해 사표까지 써 갖고 다녔다는 김형욱은 이수근이 체포되자마자 이 위기를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의 대남 무력 침투로 초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교제받은 군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침략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주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자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 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월 22일자로 공비 마흔이 수살되고 둘이 생포됐으며 잔당의 소탕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여론에 묻혀 정보부의 실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이수근을 체포했다는 공정만이 대대적으로 발표됐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꾸러졌습니다. 방실장, 사표를 쓰지. 제가 왜 사표를 씁니까? 이 사건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중앙정보부의 수사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국회 내무위에서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수근의 위장귀순 혐의를 일찍 밝혀내지 못한 점, 국회 탈출을 기도할 정도로 감시가 소홀했던 점 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했고 제가 제일 신임했던 방준모 감찰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오늘 사표를 받았습니다. 우린 이수근이가 탈출하기 수개월 전부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포공항에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홍콩에서 체포할 것이냐, 아니면 홍콩에서 접선하는 현장까지 포착하고 나서 잡을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몇몇 감찰실 직원들이 사표를 내는 데서 마무리되고 중앙정보부는 처음부터 이수근의 탈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까지 보도됩니다. 이수근이 체포된 지 2개월 만에 이수근과 배경옥, 김세준, 그리고 배인양과 여권 브로커 등 이수근 사건에 관련된 7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수근 등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 사실을 시인합니다. 피고는 지난 67년 5월 5일 북한에 있는 본처의 이지인 배경옥을 시켜 김일성 앞으로 암호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피고는 암호문을 한영판 성경책 속에 감춰 홍콩으로 가서 모스크바 천주교회를 우송한 적이 있습니까? 뭐 지금 판결문을 보면은 거기에 유죄로 할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이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을 그 당시에 어떤 정부가 있는 압력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주의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빨리 그저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행복하다 느껴졌어요. 그것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고충에서 결국 인간은 한 번은 언젠간 죽는 것인데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참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법정에 나온 증거물은 한국지도, 인명록, 8권의 수첩, 그리고 가발과 코수염 등이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 또는 집단이 이익이 되는 소위 비밀, 그것이 어느 정도냐는 거는 그거는 조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 그때만 해도 상당히 지금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도 그것이 그 이 공산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밀로 인정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이 증거가 충분한 가치들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것은 저의 주심 판사 의견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과 그리고 또 다른 배석 합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유죄로 확정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시인, 증거물 이것을 근거로 5월 10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수근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받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영옥 역시 사형, 그리고 김세준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이 있는 날 항소의 뜻을 비쳤던 이수근은 항소 만료일이 되도록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사형이 확정됩니다. 처음에는 항소할 의사를 비쳤던 이수근이 왜 끝내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수근 씨는 이사상 그 맨 끝방인 28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거기는 중앙정부 직원이 배정이 돼서 그 감방만은 그분이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사형이 선고된 지 두 달,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지 2년 3개월 만인 1969년 7월 2일, 드디어 이수근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백영옥과 김세준은 아직 항소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범이 항소 계류 중에 주범이 처형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수근은 과연 간첩이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수근은 간첩이었다 하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간첩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일단 현재까지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당시 판결을 받았던 백영옥 씨가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재심 결과가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해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은 바로 첨예한 남북 대립이라는 시대 상황이 있었고 그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